안녕하세요, 쇼가 장씨입니다. 여러분, 약간 손이 좀 허전해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망치가 지금 이사한다고 정리를 해놨는데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펜을 들고 갈게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물고기를 잘 키워서 엄청나게 새끼가 많아져서 물고기를 좀 분양을 해봤더니 나 이거 약간 취미 겸 부업 겸 괜찮은 것 같아. 물방 차리고 싶어. 내가 나중에 일 관두고 나서 회사 생활하다가 그만두면 언젠가 수족관을 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즘 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던 분들 아니면 다른 자영업 하시던 분들께서 저한테 문의가 많이 와요. 수족관 해도 괜찮겠냐, 물방 해도 괜찮겠냐.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은 저는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 물방도 많이 문을 닫는 추세예요. 물방에서도 수족관으로 전화가 많이 와요. 물고기 좀 매입해 주면 안 되냐. 왜요? 그럼 물고기 얼마에 팔아주실 건데요? 라고 물어보면은 또 이 사람들은 싸게 팔기는 싫은 거야. 개인 분양가 정도로 납품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거는 수입 가격에 비해 별로 메리트가 없거나 굳이 또 제가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야 될 필요도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갭이 있는 거예요, 현실과. 집에서 그냥 사부작사부작 조금씩 팔았었을 때는 좀 용돈벌이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수족관에서는 선뜻 메리트 있는 가격이 아니어서 받아주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는 게 물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물방이 엄청나게 흑자가 나진 않고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의 취미를 하면서 딱 취미 공간 딱 그 정도예요. 월세 정도만 나오면 다행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막 엄청나게 수익을 내겠다라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물고기가 더 많아서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사실 물방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꿈을 한 번씩은 내가 이렇게 유튜브로 말을 해서 우리 식구들한테 수족관 하지 마세요, 물방 하지 마세요, 집에서 하세요 라고 저는 얘기해요. 대신에 집에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집에 이제 뭐 아내분이나 보통 요즘 아저씨들 뭐라고 말하더라? 내무부 장관? 뭐 하여튼 내무부 장관님들이랑 얘기를 잘 해가지고 방 하나를 터서 하거나 그냥 뭐 딱 축양장 한동 정도로 그냥 뭐 한 달에 뭐 치킨 피자값 요 정도 버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 제가 봤었을 때 물방으로 나가는 건 좀 적자가 많이 심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우선 지금 오늘 영상에서 이 얘기를 시작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좀 되게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수족관을 내가 집에서 물고기를 키워봤는데 구피 새끼 너무너무 잘 나. 내가 수족관 차려가지고 구피를 팔면 어떻게 될까. 구피가 새끼가 막 한 달에 막 받아보지 막 3,400마리가 막 나와. 이거 1,000원씩 팔면 돈이 얼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많이들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막상 이 업에 뛰어들어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은 이렇고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먹었어요. 뭔가 그냥 내 취미를 하드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돈 목적이 아니라 취미, 순수 취미를 너무너무 하드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장소를 하나 얻어야 되겠다 이랬었을 때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물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좀 실패 사례죠. 왜냐면 저는 멀쩡하게 회사를 다니면서 집에서 물고기를 많이 팔았어요. 진짜 많이 팔았어요. 막 한 달에 많이 찍을 때는 좀 500까지 찍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때 회사를 관두지 말고 그냥 했었어야 돼. 집에서만 나오니까 이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실 수족관이나 물방을 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가 들리진 않아요. 근데 제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물방을 하더라도 자기 집 안에서 하면 사실 제일 베스트고 밖에서 나갈 거면은 그냥 딱 순수한 취미로 내가 취미를 진짜 완전 개빡세게 완전 하드하게 한다 이럴 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이 물방을 하기로 마음먹으셨으면은 물방은 집이랑 가장 가까운 데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위치예요. 위치가 자기 집이랑 가까워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자기 물방이 차를 타고 한 10분 정도 가야 된다 이 정도만 돼도 사실 나가기가 싫어져요. 집에 있으면 누워가지고 편하게 핸드폰하고 밥 먹고 누워 자고 싶지 괜히 나가가지고 물고기를 본다는 거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시간이 6개월, 1년 이렇게 넘어가면 그게 사실 힘들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방은 걸어서 집에서 나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는 돼야 여러분들이 매일 가서 어항 관리를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물방에 나가면 사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기하면은 중요한 거 위치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가장 가깝게.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물방을 구하려고 부동산을 막 다녀요.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부평 백운역에 있는 지하 수족관에서 잡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월세가 500에 30이었는데 보통 지하 물방들이 다 그 정도로 하거든요. 제가 지향했던 거는 물방형 수족관이었어요. 물고기를 사와서 파는 게 아니라 제가 브리딩해서 파는 거를 목적으로 이제 크게 45큐브 150개를 깔아놓고 시작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일찍 망했어요. 이게 그 꿈이 생각보다 금방 틀어졌어. 마음먹은 대로 이게 잘 안 돼요. 집에서 하던 때만큼 잘 안 돼. 이게 생물이 그렇다니까. 제가 생물한테 야 물고기야 어떻게 좀 새끼도 좀 병 걸리지 말고 잘 놔봐 이렇게 해도 집에서 할 때만큼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나왔었을 때 리스크가 크다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지하가 보통 온도 관리가 쉽고 월세가 싸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많이 물방을 하죠. 자, 그러면 지하는 어때야 되냐. 자, 두 가지 얘기할게요. 지하로 했었을 때 2-1 지하로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습기. 부동산에 가가지고 근처에 있는 지하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줌마들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지하의 공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좀 오래된 상권 아니면은 완전 새 건물 아니면은 보통 지하들은 뭐가 있더라도 놀거나 빈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지하에 가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오래된 건물은
물을 다 써. 그럼 다 지하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하로 떨어지면은 이 지하에 있는 집수정이라는 곳에서 물을 빨아당겨 가지고 바깥으로 내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에서 쓰는 모든 물이 지하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습할 수밖에 없어요, 지하가. 물론 아래에 잠겨 있기 때문에 습할 수도 있지만 쓰지 않아도 내가 물을 안 써도 위에 집 때문에 항상 물이 내려와서 습해. 그리고 이 집수정이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집수정은 어느 정도 물이 차면은 물이 고여 있을 때 모터가 자동으로 딱 돌면서 물을 바깥으로 빼주는데 정전이 나거나 이 모터가 좀 잘못되거나 뭐가 하여튼 작동을 잘 안 하면은 물이 넘쳐버려. 지하에 그래서 물난리가 생각보다 잘 납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오거나 벼락이 쳤어. 그래가지고 건물이 정전이 났어. 그러면은 차단기가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하에 있는 모터 펌프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쓰는 물들이 그대로 다 위에 넘쳐요. 지하로. 저도 실제로 쇼관에서 일하다가 잘 일하다가 들어가서 근데 다음날 딱 문 열고 들어갔더니 무릎까지 물이 차 있는 적이 한두 번이 한 네 번 있어서 네 번 있어갖고 물건 다 침수돼. 생각도 하기 싫은데 이런다고 해서 건물주가 물어주냐? 그러지도 않거든요. 끔찍해.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잘 봐야 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벽에도 곰팡이가 쓸고 아무리 관리가 잘된 지하도 처음에 이제 부동산에서 여기 괜찮아요 뽀송뽀송해요 라고 보여줬을 때도 실제로 벽을 한번 만져봐야 됩니다. 벽을 딱 만져봤는데 약간 축축하거나 습해. 그리고 냄새도 맡아봐야 돼요.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 곰팡이 위에 페인트를 덮어가지고 세입자가 모르게 하는 물건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바닥도 만져봐야 되고 습기도 한번 만져봐야 되고 특히 바닥에서 물 올라오는 거. 바닥에서 물 올라오는 거는 진짜 잡을 수가 없어요. 전문가 불러가지고 다 깨부시고 잡는다고? 이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건물은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생각보다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주가 적극적으로 잡아주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 월세 30만원짜리 받자고 굳이 또 그렇게 모험해가지고 벽을 깨부시고 바닥을 깨부시고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벽에서 물이 새는데 바닥을 깨부셔도 안 나와. 벽에서 막 물이 막 철철철철 막 구멍 나중에는 다 깨보니까 벽에서 이렇게 막 물이 막 군수처럼 나오는데도 건물주가 아우 이거 어쩌지 딱 이러고 그냥 가버리더라고. 제가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지하에서 이 지금 청춘쇼관 이 부계동 자리로 나온 계기가 그거였거든요. 건물주가 부동산 계약할 때 고쳐줄게라고 말을 해놓고서는 안 고쳐줘서. 근데 사실 이러면 이제 제가 뭐 고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한다거나 피해보상을 다 받으려면은 민사소송에서 받을 수는 있는데 사실 그게 쉬운 일인가요? 민사소송 진행한다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건물주의 갑질 같은 건데 결국에는 저는 그래가지고 나가겠다고 대신에 이사기간만 월세 좀 빼달라고 했는데 이 건물주 할머니가 말은 알겠다고 해놓고선 나중에 또 보증금도 까서 주더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생각보다 건물주가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건물주분은 되게 좋으세요. 여기 수족관 지금 자리 건물주분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깔끔해요. 저도 월세 한번 안 밀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유독 안 좋았었던 게 건물이 너무 오래되니까 수리할 게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트러블이 많았었어요. 한 물난리나 뭐 나가면은 뭐 하여튼 피해가 고스란히 나였어.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하는 습기를 잘 보시는데 벽이랑 바닥면을 잘 보셔야 돼요. 찍다가 지금 카메라로 잠깐 비춰봤는데 이게 그냥 뭐 유튜브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면 좀 보일 정도니까 좀 가독성이 떨어져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다음번에는 색깔이 잘 보이는 펜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습기가 있으면 곰팡이가 생기고 사람 폐병 걸리고 지하는 또 햇볕을 못 받으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요. 그래서 제가 지하에 있었을 때는 항상 좀 침울하고 우울했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은 좀 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족관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하를 좀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래요. 오래 버틸 곳이 아니에요. 잠깐 시작해서 맛보는 정도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지하는 피하시면 좋겠어요. 물방은 사실 상관없죠. 물방만큼 지하가 또 장점이 온도 보존이 잘 되니까 월세가 싸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돌면서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지상을 봤어요. 지상을 봤을 때 뭘 봐야 되냐. 여러분도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주차, 접근성,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지 않아서 뭐 온도 유지가 얼마나 편하냐. 요 정도만 잘 보면 돼요. 근데 사실 요거는 지하나 지상이나 마찬가지라서 딱히 할 말은 없는데 지상을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위층이나 옆집에 음식집이 있거나 소독을 해야 되는 업종들 있잖아요. 뭐 카페 이런 거. 옆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근데 또 환풍기가 예를 들어서 공용으로 돼 있어요. 이러면은 소독을 한번 하잖아요. 그러면 수족관도 강제로 소독이 돼버리기 때문에 집단 폐쇄하는 사고가 가끔씩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 보실 때는 냉난방 주차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지만 주변 업종도 잘 보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장소는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자영업을 하려고 하든 물방을 하려고 하든 수족관을 하려고 하든 하시든 부동산은 진짜 많이 봐야 돼요. 제가 성격이 진짜 좀 집요한 성격이어가지고 처음에 이 자리를 얻을 때까지 지하도 한 80몇 군데 90몇 군데 거의 100곳 가까이 봤어요. 부동산에서도 여러 개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 것만 거의 한 100군데가 되고 이 자리도 지금 이 건물은 사실 제가 처음 입주한 거였거든요. 새 건물을. 근데 이 자리를 얻을 때도 부동산 한 40집을 받고 지금 제가 이제 백운역으로 또 다시 이사를 가잖아요. 그 집도 제가 거의 한 4, 50군데는 봐서 건진 거예요. 나름 이제 고른 이유가 있는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부동산은 무조건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족관을 계약할 때 뭘 좀 잘 봐야 되냐, 수족관이나 물방을 계약할 때 보셔야 되는 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의외로 안 돼 있는 게 수도예요. 수도 계량기가 집마다 달려있는 집이 있고 한 군데 달려있어가지고 세 집에서 나눠서 쓰는 경우가 있고 좀 다양하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 집에서 나눠서 내요. 예전에 제가 지하에 있었을 때는 지하 1층이랑 뭐 1층이랑 같이 묶여 있어가지고 제가 따로 수도금에다가 달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야, 수족관이나 물방은 물 많이 쓰지 않냐, 물세 많이 나오는 거 다 네 때문이야 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댑니다. 예전에 저희 제가 지하에 있었을 때 그 건물 할머니가 약간 좀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었는데 물을 막 틀어놓고 그냥 나가시는 거야. 그래갖고 건물 밖으로 막 물이 막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걱정돼가지고 막 119에 전화해갖고 물을 끄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건물 수도세를 다 N방에서 내는데 수도세가 많이 나온 걸 또 제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수도 구매대를 제 돈 7만 원을 주고 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 계량기를. 그랬더니 이제 제가 쓰는 것만 내는데 이렇게 쓰면 이제 수도요금이 한 달에 7, 8천 원밖에 안 나왔어요. 수족관을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제 입장에서 억울했겠어요. 그전에는 수도세를 제가 월세 한 4, 5만 원씩 냈었거든요. 그냥 무조건 막 제가 많이 쓴다고 막 윽박을 지르니까 건물주 할머니가, 지금 생각하니까 또 그때로 돌아가면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집 식구들이 목욕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는 수도세를 제가 지금 여기서 같이 내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생각보다 수족관이라는 공간은 물을 별로 쓰질 않아요. 환수 30%씩 하는 거 별로 안 들어요. 물 1톤에 1,000원밖에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 계량기가 집마다 달려있는 거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사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해요. 그 다음은 건물주분이 어떠신지도 좀 봐야 돼요. 제가 봤었을 때는 건물주분은 젊으면 젊으실수록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제가 그래도 이제 건물주, 지금 새로 만난 건물주님은 제가 지금 세 번째 뵙는 분인데, 제 경험상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실수록 정말 일반적으로 고쳐줘야 될 것도 안 고쳐주려고 하세요.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도 안 해주려고 하세요. 이거는 제가 좀 피해를 많이 당해갖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지금 건물주님도 이제 나이가 제가 봤을 때 연세가 한 60은 돼 보이시는데 그래도 나름 세련되셔가지고 저도 트러블 안 일으키고, 사실 세입자는 월세 꼬박꼬박 잘 내고 상식적으로 제가 좀 고쳐야 될 거는 저는 그냥 제가 고치거든요. 아무튼간에 건물주분을 좀 잘 만나야 되는데, 제 경험상 부동산을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느낀 건데, 수족관은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기피하는 직종은 아니에요. 물방도 그렇고.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제가 부동산에다가 저 물방 할 건데 이렇게 말을, 수족관 할 건데 이렇게 말을 하면은, 물방? 횟집? 이러면 또 싫어해요. 횟집을 한번 주고 나면 건물에서 냄새가 많이 난대요. 또 물방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유흥업소 이런 걸 생각하시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물방하니까 뭐 유흥업소요? 막 이러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수족관이라고 했더니 또 바다 이야기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생각보다 선호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괜찮은 자리를 좀 들어가시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월세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당연히 월세는 싸면 쌀수록 좋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 골목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그 근처 가서 밥이라도 먹어보면서 저 앞에 빈 가게 계약하려고 하는데 세 얼마 정도예요? 여기 세 얼마 정도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충 다들 알려주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여기 오면서 계속 봤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상권은 어떤지, 차는 몇 대나 다니는지, 앞에 밥 먹을 때는 있는지, 그러면서 이제 근처에 다니면서 짜장면집도 좀 가보고, 슈퍼 가가지고 구멍가게에서 음료수도 마셔보면서, 사장님 여기 가게 빈지 얼마나 됐는지, 지금 사장님 계신 데는 세는 얼마인지, 여기 내놓은 건 얼마인지, 깎아주면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을 것 같은지, 이런 걸 좀 저울질을 좀 해봐야 돼요. 저도 처음에 여기 건물, 우리 건물주님이 처음에 세 뭐 80만 원인가 75만 원인가 얘기를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20만 원 낮춰서 들어왔어요. 요즘 아무리 불경기라 그래가지고 공실이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건물주님들은 세를 그렇게 내리실 마음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 자리를, 지금 새로운 자리를 얻을 때까지 부평, 연수구, 송도, 신도시, 주안, 구월동 이런 매물을 좀 몇 개를 봤었는데, 아무리 오래된 자리, 한 1년 동안 빈자리 건물주님들은 사실 1년 동안 물건이 비어있으면은 어떻게 좀 깎아서라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참고로 연수동을 제가 정말 가고 싶었었는데 못 간 게, 다 죽은 상가인데도 월세를 100원 한 푼 깎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사실 이게 가지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번 월세를 내려놓으면 올리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불경기여도 그냥 새 안 주고 말지 이렇게 마음을 가지셨나 봐요. 그래갖고 아무리 지금 불경기고 공실이 많다고 해서 건물주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 이 정도 생각도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권리금. 당황한 가게도 권리금을 요구한 데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비어있는데도 권리금을 요구한 데가 있어요. 인테리어 돼 있다는 이유로. 근데 사실 권리금은 처음부터 그냥 필요 없다고 대놓고 말을 한 다음에 딜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내가 식당 할 것도 아니고, 내가 PC방 할 것도 아니고, 인테리어 필요도 없는데 내가 이걸 왜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권리금을 한 번도 주고 들어온 적도 없고, 부동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긴 수족관에서 권리금을 줄 이유는 없지.
근데 뭐 그전 사람이 원하면 당연히 줄 수 있겠지만 수족관은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요. 물방도 그렇고.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부동산 물건을 구할 때 요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제가 지금 수족관을 새로운 자리를 얻었어요. 그래갖고 백운역 자리는 늘 말씀드렸듯이 주차가 편하고 백운역 1번 출구에서 50m 쪽이기 때문에 뭐 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그게 역세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엄청나게 큰 공원이 있어서 그냥 뭐 저랑 강아지랑 좀 산책하기도 좋을 것 같고 평수도 30평이기 때문에 뭐 제가 혼자 물고기 관리하기에 나쁘지 않은 평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사실 제가 말을 이렇게 해놓고 망할지 안 망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엄청 설레요. 오늘은 지금 계속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처음에 이제 물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부동산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약간 조언을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설비도 좀 다양하죠. 수도, 축양장 세팅, 뭐 에어라인 잡는 거 이런 거로 좀 자세하게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으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환수 미루지 마세요.